자주는 못 옵니다만은 그 산소에 참배 오는데 너무 놀래서 그냥 막 주저 앉을 정도로 다리에 힘이 풀렸죠. 경남 창원에 거주 중인 오원생 씨는 경남 하동군 소재의 공동묘지에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오 씨는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머라노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남 하동군에 위치한 공동묘지. 100여 년 전 조성된 이 마을의 공동묘지에는 약 150기의 묘소가 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아버지의 묘소를 돌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묘소가 붕분이 완전히 파헤쳐진 채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추석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묘소가 두 달 새 엉망이 된 것입니다. 추석 때 다녀가고 아버지 묘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큰 누님하고 둘째 누님이 하동에 계시고 그래서 뭐 인사차 가끔씩 들려면 자주는 못 옵니다만은 그 산소에 참배 오는데 11월 26일 날 그렇게 돼 있어서 많이 놀랬죠. 오 씨는 하동군의 허가를 받고 묘를 개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골 대부분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취재진은 오 씨에게 선짐승의 소행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멧돼지가 팠나 했는데 제가 경찰서 가서 사건이 있었던 그대로를 설명을 하고 수사관님이 이제 확인하고 사진 찍고 개장을 해도 된다 해서 개장을 해본 결과 저희 아버님 유골이 일부 나왔습니다. 일부 나왔고 그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급하게 수습을 해간 것 같다.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유족은 밤잠을 설치며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내걸어 애타게 목격자를 찾은 결과 한 명의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추석 지나고 날짜는 특정하게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주말인데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목격자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 먼저 올라와서 전화가 오고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올라오게 되죠. 근데 옷을 입은 모양도 물어보니까 장례식 때 옛날 전통옷 하얀게 있지. 삼배옷. 예, 삼배옷 그냥 입고 절을 하고 절을 좀 지내고 갔거든요. 그렇게 봐서는 아마 좀 자기 조상으로 오인해가지고 못 가지 않은 것 같아요. 목격자 진술에 따른 정황 증거는 있지만 공동묘지 주변에는 CCTV가 없어 특정 인물을 좁힐 만한 단서를 찾기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인당 주변 단문을 다 해도 지금 안 나오고 CCTV도 해당이 안 되고 지금 좀 깨끗했습니다. 군청의 CCTV도 30일 보안비 안 되거든 전부 다. 그래서 10분 전에 했기 우리가 뭐 관내 장이 어떻게 했다니까 전부 다 탐험하고 해도 없다. 두 번째로 이제 구례나 광양이나 순천, 사천, 진주 이걸 좀 다 확인할 점이라 지금 그 시기를 많이 걸릴 것 같아. 과거 타인의 사유지에 조상을 모셔 개발 과정에서 묘가 훼손된 사례는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유지가 아닌 하동군 소유부지의 공동묘지에 오신 아버지의 유해를 잃은 오 씨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여기 계시다는 위안을 삼고 자주는 못 오더라도 오면 아버지한테 뭐 힘든 일 넋두리도 하고 이렇게 갔는데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밤잠을 사실 뭐 설치는 거는 지금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저희들 가족들이 뭐 형제들이 누군가에게 원한을 샀다면 뭐 추정이라도 해볼 텐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의 유해가 사라진 미스테리한 사건. 지금 이 시간에도 오 씨와 그의 가족들은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추가 목격자나 이장한 당사자가 나타나 사건이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머라노가 전해드렸습니다.